영상을 봤는데요.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. 요즘 정말 뉴스 보기가 싫습니다. 맞아요. 울화통 터지는 보도가 많다 보니 분노만 쌓이더라고요. 세월호 때 제발 두 번 다시 이런 기록은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이 정말 아팠는데요. 이태원 참사가 또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. 세월호도 아직까지 진상규명도 되지 않는 상태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처하는 형태가 세월호를 도는 것 같습니다.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.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막말과 망언을 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. 저도 자식을 잃은 부모입니다. 그 마음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고 이지안의 어머니의 그 절절하고 통곡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. 더군다나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면 부모의 마음은 그 심정은 어쩔 것 같습니까?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. 하늘이 무너집니다. 윤석열 정부는 철저히 이태원 참사를 조사해서 그 희생이 확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진상 규명을 하십시오.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를 엄벌하십시오. 엄벌해라, 처벌해라. 이게 나라냐, 이게 국가냐, 말이 절로 나오는 이 황당한 현실이 정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.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. 진상 규명이 되고 책임자가 처벌되는 그날까지 저 여기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.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